그런데 그 유전자 중에서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망가지면은 여러 가지 암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P53 유전자는 주소가 17P13번지로 알려져 있어요. 유전자도 어디에 있는 유전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는데, 1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번째 염색체라는 얘기고, 또 P라고 하는 얘기는 염색체 윗동네에 있다는 것입니다. Q는 아랫동네예요. 윗동네 중에서도 13번째 구역에 위치한다. 이렇게 우리 유전자 지도가 다 밝혀졌는데, 특별히 BRCA1 유전자가 망가지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병이 되고, 여러 가지 파킨슨이든지 암이든지 이 유전자 어디가 망가지면 무슨 질병이 생긴다.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왜 얘가 돌연변이가 되고 망가졌을까?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모든 질병 중에서 5% 내지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무엇 때문에 망가지는지를 알아야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질병을 뿌리째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 때문에 생긴 질병이다. 그러면 우리는 조상탓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어떤 것을 즐겨 먹었느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무슨 공기를 맡으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현대의학은 이 모든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의 90% 내지 95%는 담배를 폈느냐, 안 폈느냐, 알코올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여러 가지 각종 케미칼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산화지방, 활성산소, 자외선, 과로, 과식,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이 누출됐고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누구 후손으로 태어날지, 혹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태어났더니 누구 후손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가지고 한숨 짓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 천번만번 원망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 화를 내면서 나온 그 아드레날린 때문에 나머지 유전자까지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씨름하기도 벅찬 세상인 거예요. 다행히 술을 먹느냐 마느냐, 담배를 끊을까 계속 필까, 이건 누구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이사 가서 살까? 뭐 공기가 문제야, 그냥 교통 편리한 서울 한복판에서 살지?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질병의 90% 내지 95%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후천적인 원인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후.